경기 시작됐습니다. 임요환과 홍진호의 임진목 60번째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임요환 선수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홍진호 선수의 진영 보고 계십니다. 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임요환 파이팅과 홍진호 파이팅을 한 경기장에서 동시에 듣게 되는 일이 앞으로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선수는 단서를 달지 않았으니까 어쩌면이라고 다시 볼 수도 있지만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경기 2-2 상황에서 이 양 선수 임진록이라는 이름과 임요환, 홍진호 형은 두 선수의 이름과 지금까지 프로게이머로 쭉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친한 친구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상대 선수에 대한 예의와 모든 것을 담아서 이런 기누스를 치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진영상으로 봐서는 그 임요환 선수하고 심소명 선수하고의 그 경기 있었을 때 그 위치네요. 물론 그 지금 그 진영이 서로 뒤바뀐 예 그런 상태죠. 앞서 그런 그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까 마재훈 선수와의 경기를 치르기 전에 테란이 6승 1패인데 문제는 메이저 대회 4강 이상 진출자하고는 단 한 번밖에 경기가 없었고 그 경기를 박경락 선수가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두 개로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다 지금 임현 선수 더블 그냥 더블 커맨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안마당 내려왔고 더블 커맨드 시도. 야, 이거 그냥 마지막 자, 경기 더블 커맨드를 시도를 했을 때 이 맵에서 테란의 승률이 4승 1패 80%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마재현 선수도 사실 롱기로스는 풀어하기가 참 힘들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 네. 더블 커맨드가 얼마나 좋은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고 저는 맨 처음에 서플라이 디포 아까 전에 처음에 마지현 선수와의 경기 때는 서플라이 디포 하스 배럭 상 배럭 이런 위치였는데 약간의 서로 위치가 달라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더블 커맨드를 합니다. 네, 입고 막고 있는 임요환 선수고 자 안마당 앞쪽까지 드론이 왔습니다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SCV 건설 취소하고 싸워야죠. 근데 이쯤 되면 싸워도 집니다. 못 잡았어요. 저거 SCV가 웬만하면 안 잡히는 임현 선수인데 저런 신경전도 굉장히 즐기고요. 그런데 야 역시 이 홍진호 선수의 컨트롤이 좋다고 봐야죠. 아무튼 더블 커맨드 상대로 이 맵에서의 저그의 해법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박경락 선수만이 유일하게 상대가 치고 나오는 걸 최대한 지연시키고 한꺼번에 폭탄 드랍이라는 해법을 내세우긴 했는데 그것이 아직 굳어지지 않았다. 경기 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네. 오늘 과연 홍진호 선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지 여전히 자신의 스타일인 폭풍 스타일로 몰아칠지 기대되는데요. 그 머리는 함기기 때문에 무시하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쉽진 않아요. SCV 달라붙어서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했을 때는 저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지금 뭐 확장기지 한 군데 더 가져가든지 빠른 테크트를 타든지 일반적으로 가는 건 그다지 좋지 않은데 글쎄요 지금 뭐 딱히 홍진호 선수도 더블 커맨드에 대한 해법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만간에 그 예. 임요환 선수의 부모님이시죠? 예. 아버님과 어머님 모셨습니다. 아마 블리츠에서 마재훈 선수의 해법처럼 한꺼번에 확장기지를 많이 가져가든가 아니면 박경락 선수 해법처럼 폭탄 드랍 둘 중에 한 가지를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진호 선수의 진영 일단 히드로 아리스크 댐이 건설이 되어 있는 상태. 야 이거는
예, 그냥 그 생이다라로 그 칼 타이밍에 입구를 뚫어보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완전히 이제 노레어 히드라 정도는 아닙니다만 타워크로스에서 조용호 선수가 안상원 선수였네요. 안상원 선수 상대로 해서 이런 빌드를 쓰긴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노레어 히드라를 준비할 타이밍에 테라는 이미 머린메딕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3배럭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네, 센터를 이거... 치고 나오는 병력을 막기가 힘들 수 있겠는데요. 야, 근데 홍준호 선수 대단한 게 이런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빌드를 준비하네요. 자, 앞선 그 마재윤 선수와의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적의 입장에서요, 레어 단계로 경기가 끝난 것이 한 경기 있는데 1패요. 패했습니다. 예. 5 단계로 경기 종료됐을 때가 2승 5패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 지금 홍준호 선수야 이거 잡고 하세요. 이거 잡고 몰아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 때까지 벙커라든지 이런 걸 건설할 수가 있고 언덕 지역에서 유리함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유리함을 살짝 빼놨다가 임요한 선수의 병력들 치고 들어올 때 이것을 틈을 노려서 병력을 다 잡아내는 홍준호 선수. 백두대간보다 더 큰 폭풍이 몰아쳐야 됩니다. 벙커 건설, 벙커 건설. 자, 다급하죠. 임요한 선수, 임요한 선수 자신의 앞마당 입구 쪽에 벙커를 건설하고 있고요. 자, 수비 벙커. 아, 쓰리 벙커. 벙커 세 개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벙커 완성되기 직전, 그리고 베럭스도 깨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완성됐고 파이어뱃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서플라이즈 보호 파괴해야죠. 사거리가 맞지 않는, 벙커의 사거리가 맞지 않는 곳에 히브리스크 지금 저글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파이어뱃을 준비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저글링에 의해서 의외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홍준호 선수 끝낼 생각이에요. 폭풍이 끝낼 생각이다. 폭풍이 갑니다. 미안합니다. 들어갑니다. 홍준호 선수 벙커 벙커 깨졌고 벙커 두 개째 두 개 깨졌고 마지막 벙커 아아아아 못잡다 뒤로 못해. S3까지 동원해서 수비하고 있는 임요환 선수. 그러면서 레어 야 이거 이제는 황급히 베럭스를 늘리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방어에 성공. 와 정말 벙커가 3개가 아니어서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은 방어를, 벙커. 예, 방어를 해야 됐다고 보는 게 지금은 레어를 올리면서 드론 확충에 지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더 이상 공격은 어렵고 오히려 이제는 임요환 선수의 시간이에요. 일단 임요환 선수의 아마나 멀티 앞쪽 입구 바로 앞에 홍준호 선수의 병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지역에 대한 확장 기지를 활성화하게 되기 전에 임요환 선수 치고 나오고 그거 홍준호 선수 막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홍준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빈집을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유한 병력이 어느 정도 있고 상대가 9시를 치러 갈 때 분명히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역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9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벡터리 두 개째 건설. 아래쪽에도 건설하나? 아, 벡터리 두 개 건설하고 있는 임요환 선수고요. 자, 마린메딕 모아서 치고 빠져야 돼요. 예. 따라가는 임요환 선수의 마린 빈집을 노려야죠. 지금은 다시 이거는 뭐 드랍이라고 보긴 힘들고요.